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미스터리와 신기한 것들을 연구하는 토마토 에디슨 박사님. 김철수 박사님 아니신 본명보단 이 이름이 좋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유령 전화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백열 전구부터 사람을 죽이는 전기의자까지 수천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에디슨.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걀을 구우면 병아리가 태어날까? 일단 저 달걀부터 뺏어야겠다. 불을 붙여도 연기가 안 나는 풀은 없을까? 일단 우리 집부터 태워야겠다. 헬륨가스를 먹으면 사람도 날 수 있을까? 내 친구부터 먹여야겠다. 이런 성격 탓에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선생님, 친구, 친척 등에게 처맞는 게 일상이었던 에디슨. 아마 그 당시에 처맞은 기억이 전기의자를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1920년 더 아메리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학자인 에디슨이 도대체 왜 유령 전화를 만들고자 했을까요? 당시엔 죽은 유령과 대화를 하게 해준다는 심령술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돌아가신 선조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했고 심지어는 위자보드라는 오컬트 도구까지 생겨 매일같이 조상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죠. 과학도로서 비과학적인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러워 용납할 수 없었던 에디슨은 대중들의 우매함을 비판하기보단 그들이 영혼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과학적으로 해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발명한 전화기와 죽음기를 이용해 죽은 자들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란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유령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맛집 사장님들이 비결을 다 보여줄 듯 하다가 필수 레시피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과학자이자 사업가였던 그도 유령 전화의 원리만을 살짝 알려주었죠. 이건 마치 거대한 증기 터빈을 켤 때 밸브를 살짝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민감한 밸브를 열어 영혼의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것이죠. 에디슨의 남다른 호기심이 다시 자극됐습니다. 그래, 이거라면 영혼과 대화를 할 수 있겠어. 그럼 일단 영혼부터 만들어야겠구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연인지 며칠 뒤 그의 조수 중 한 명이 실험 도중 의문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조수를 영혼 전화기의 최초 수신자로 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킹미적 가심이 들지만 목격자가 없어 어쨌든 에디슨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전화를 건 아니고 그는 죽음이란 그저 몸에서 인간의 성격 혹은 영혼이란 것이 빠져나올 뿐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자신이 만든 영혼 전화기로 그것들과 소통하길 바랬던 것이죠. 주변에 떠다니는 유기입자들, 즉 영혼들을 죽음기를 통해 우선 증폭시키고 그 소리 녹음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김조교가 일을 참 열심히 해줬는데 이렇게 죽게 되니 참 안타깝구만. 그래도 오늘까지 해놓으라고 했던 실험 과제는 다 하고 죽은 거지? 하지만 실험의 성공 여부는 몇 가지 이유로 알 수 없게 되었죠. 첫 번째, 실험이 성공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실험은 극소수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잘못 발설했다간 에디슨의 전기의자마저 두 번째, 얼마 뒤 에디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실험에 쓴 영혼 전화기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에디슨이 죽은 지 2년 후 그와 함께 이 실험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한 과학자가 실험에 대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제부턴 믿거나 말거나죠. 아주 밝은 빛의 램프에서 작은 빛이 어둠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벽을 때리자 아주 작은 입자들이 보였죠. 이 입자들은 죽음 이후 발견되기만을 기다린 영혼들의 신호였어요. 뭔가를 본 것 같긴 하지만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뭐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죠.